제일 처음에 축사가 예정돼 있었죠.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추미애 의원의 축사를 들어보겠습니다. 요즘 국회의원은 책을 써도 출판 기념회를 못하는데 참 아까 김용민 씨의 그 성대 묘사를 들어보니 그 훌륭한 작가를 배출하기 위한 우리 당 비대위 대표님의 특견이 있었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. 저는 음모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앞을 내다보는 특견이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. 요즘 정청래 전 의원을 멀리하라 이런 가포 비상령이 내렸다고 그래요. 가까이 가면 내부 고발자처럼 다 써버린다. 맞습니까? 근데 보고 싶더라고요. 오늘 이렇게 출판 기념회나 와서 만나게 됐습니다. 요즘 좀 몸값이 높아져가지고 제가 좀 보자 그래도 밤에 오세요? 그리고 그게 무슨 그 멀쩡한 대낮에 보자는 것도 아니고 대낮에 전화하면 항상 바쁘대요. 밤에 어디 술집으로 오라는 거죠? 갔다가 여기 써지면 어떡하죠? 추미애 사용법 이렇게 써지면 어떡하죠? 내부 고발자인 우리 정청래 전 최고위원이 잘난 것이 하나 있어요. 뭡니까? 별명. 대포. 얼짱. 얼짱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. 보면 굉장히 씩씩하고 돌직구입니다. 근데 약한 게 두 개 있어요. 어떤 게 약할까요? 첫 번째 하나. 마음이 참 약해요. 네. 그래서 세월호 유족을 보다 못해서 무려 24일간 단식을 했는데 단식하는 동안 저를 안 부르더라고요. 어느 누구는 일주일 단식하고 존내 사는 24일을 단식하고 그때 부르질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못 갔어요. 그런데 또 약한 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. 뭘까요? 응? 눈물. 그 뭐 마음이 약하니까 눈물도 흐르겠지 뭐 어때요? 심장이 약해요. 심장이 약해. 그래서 걸러내지 않고 막 얘기합니다. 그게 이 책일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책 못 읽어봤어요. 우리 김갑수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 꼭 읽어야 될 것 같아요. 여러분도 그렇죠? 네. 많이 걸러내고 합리적이고 그렇게 여기 썼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지 꼼꼼히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. 정말 그만하라고 그런 건가? 정말 대선은 시작된 것 같습니다. 단순히 누가 대통령이냐가 아니라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절대 권력을 놓지 않겠다. 절대로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부사도 되지만 그 권력을 의미하는 절대 권력, 절대 권력을 뺏기지 않겠다 하는 집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어이없게도 무슨 우리 경상도 어머니 말로 날라가는 방구 잡고 시비하냐 하는 식으로 개인 회고록을 붙잡고 국정조사를 하자입니다. 해야 될 국정조사가 엄청 많은데 개인 회고록을 놓고 누구 말이 맞나 안 맞나 국정조사를 하자는 이 국정운영을 포기한 이 절대 권력 집단을 보면서 이제 요즘은 코미디언도 참 돈 벌기가 어렵겠구나. 날마다 익사이팅하고 날마다 재밌고 날마다 무슨 롤러코스터 타고 하는 것을 집권당 새누리당 청와대가 우병우가 최순실이 다 보여주고 있으니 우리 사회자께서도
진보의 차은택이 되고 싶다. 라는 명언을 남기시고, 오늘 뭐 명언이 막 쏟아지는 날인데, 또 책 한 권이 나올 것 같아요. 오늘 이 자리에 쏟아낸 말만 다 모아도, 또 출판 기념에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,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좀 녹음기 좀 틀어놓으세요. 금방 또 책 하나 나올 수 있도록. 그래서 두 눈 부릅 뜨고, 우리 정청래 전 의원이 이 국회의원 사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시하는 것을 잘 수행해내서 꼭 정권을 되찾아 보도록 노력합시다. 축하드립니다.